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또 걱정거리 하나가 늘어난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사립유치원 비리 소식인데요. 정부 지원금과 교육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유치원이 1,900곳에 육박하고요. 비리 금액만 26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지난달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아쉬운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다른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충북, 중부, 그리고 충남 북부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불면서 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영서와 충북, 전북과 영남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에는 제주에, 밤부터는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1.8도, 습도는 55%,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춘천, 대전, 전주가 19도, 부산은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에서 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일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건데요. 적발된 금액을 보니까 269억 원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학부모들 걱정은 커졌고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젠가 터질 일이었다. 이번이야말로 영유아 교육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이 사건을 두고서 글쎄요, 일부 유치원계에서는 뭐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도 있지만은 이게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전문가로서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이 놀랍고 당황스럽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이 국공립이 아닌 민간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간 유치원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좀 탄탄한 제도 이런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갔었는데 그런 걱정들 그리고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정말 믿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아이를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혹시 이런 비리와 관련된 유치원이 아닐까라는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되실까 봐 그 점이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예, 당장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됐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네, 자기 그렇죠. 아이 보내는 유치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근데 네, 네. 당장 방법이 없어요. 뭐 아이를 회사로 데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유치원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학부모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아, 이게 경기도 교육청 감사를 보니까 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뭐 국가가 네. 주는 그 누리과정 지원금 그것을 네. 그냥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 정부가 사립 유치원에 누리과정 명목으로 주는 지원금이 2조 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하던데 이 점에 네. 대한 적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적정성은 이게 이제 전체 유치원 수에서 누리과정 비용 지원 액수는 정부가 지정한 액수이기 때문에 과비용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정부 예산이 유치원에 투입되는 비용은 크게 얘기해서 누리과정 비용과 그다음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때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일부의 교사 처우 개선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사 처우 개선비는 교사들에게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비용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제 유치원이 부모들에게서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그 방과 후 지원, 과정 지원비하고 누리 과정 지원비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유치원에서 사립 유치원에서 네. 비리가 적발되는 것을 보면은 그냥 몇 군데 일탈이 아니고 네.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그런데 그렇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는 일부의 문제다 이렇게 일축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다양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좀 역사적으로 좀 복잡한데요. 사실상 유치원, 민간유치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민간 자본, 개인의 자본을 통해서 투입해서 어린 유치원을 설립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영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인지하고 국가 재정을 민간 유치원에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재무 회계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이들이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지원이 들어가니까 유치원 입장에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기해했던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 과정에서 재무 회계 규칙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좀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그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 유치원 입장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재무회계 규칙 자체가 초중고교 사립학교에 준하는 것으로 유치원 형편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민간 유치원에서 이 재무회계 규칙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운영 체계를 잡지 않았다. 이런 또 불만 섞인 항변도 있기도 하고 서로 입장이 다른 시각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여러 가지 또 양측의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맞서고 있고요. 네. 근데 그리고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또 민간 유치원, 사립 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 감사가 3-4년 주기로 한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 재원이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다른 여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회계 관리 감독이 느슨한 건 사실이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물론 사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유치원 측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 공적인 책무에 의해서 국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회계 자료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지금 지적이신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 5일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그랬더니 그 유치원 총연합회 회원들이 현장에 가서 반발하고 소동이 있었어요. 네. 그 시민 감사관들이 평소에 감사를 할 때도 사실 현장에서 심리적 압박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치원장들이 지역에서 소위 힘이 있어서 해당 지역의 교육감,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이 쩔쩔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상 많은 경우 민간기관의 운영자를 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관의 운영자에 의해서 지방정치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암암리에 있어왔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책 지원을 받고자 하면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인간적인 친밀감 뭐 이런 것들도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 유치원 총연합회 입장에서 보면은 시민감사관이 94곳을 감사했는데 그중에서 18곳을 수사위로 뭐 이 중에 처분을 내린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부가 정부 재원을 민간기관에 사립기관에 투입을 하면서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용도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재무회계의 관리나 감독 그리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들을 너무 좀 느슨하게 가지고 갔었던 건 사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당국에 대한 그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경기도의 사립유치원이 1000곳이 넘잖아요. 네. 근데 3년 동안 94곳밖에
감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좀 어처구니가 없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물론 박영진 의원의 세미나 제목도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렇다면 예. 본질적으로 민간 유치원, 사립 유치원의 운영의 체계를 위해서 좀 운영체계를 바로잡아보자 하면은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공성 제고가 이대로 이런 제도에 충분한가 이 정도를 좀 따져보는 것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의 것이었다면 민간 유치원의 반발도 사립 유치원의 반발도 이토록 자극적으로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상호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 예.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3년간 94곳을 감사했다는 것조차도 사실상 누리과정 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매월 결제하게 되고 매월 지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3년 정도의 주기로 감사를 받게 되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그대로 두었다 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감시에 소홀히 있었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네.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유치원 한 곳을 보니까 그 돈을 뭐 별의별 곳에 다 썼는데 근데 예전에 교육당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원장을 뭐 파면 조치하고 했는데도 네. 다른 보직으로 해서 계속해서 월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네. 결국 사립유치원은 지금의 제도로는 뭐 처벌할 방도가 없는 걸까요? 일단은 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저희의 상상을 좀 초월하죠. 예.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들도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 아이들 급간식에 대한 문제의 비용 투입이 좀 적었다. 그래서 뭐 닭 몇 마리로 몇 명의 아이들에게 먹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기는 하죠. 예. 그런데 이러한 그 개인적 사용의 문제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혹은 제대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총연합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리 과정에 대한 비용을 시설에다 직접 지원하는 이 방식을 하지 말고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부모에게 지원해주게 하고 그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 비용을 수납하도록 하는 제도로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재무회계 규칙을 유치원에 맞는 형태로 좀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다. 민간 사립 유치원의 형편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운영하도록 좀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유사 기관인 어린이집의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수납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몇 명의 원아가 어떻게 재원하고 있는지를 매월 보고를 해야 그것에 대한 심의가 거쳐서 비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재무회계의 과정의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비어있는 뭐 3, 4년마다 한 번씩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이런 제도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직접 수납의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부모하고 유치원 혹은 다른 기관과 결탁이란 단어를 쓰기가 좀 그런데 의사소통해서 시설에 보내지 않고 그 비용을 부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하던 것을 시설 지원으로 바뀐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을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지적해 주신 것들 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회계 처리를 투명화해야 하고 그만큼 되려면은 또 당국에서도 철저한 감사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병행되면서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지금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좀 걱정하는 것 혹은 뭐 두려워하는 것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사립유치원이 좀 축소되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전반적인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당국은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현 정부 들어서 이 사립유치원 당국자 운영자들은 현 정부가 사립유치원 운영자 자체를 적폐로 몰고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하게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심을 먼저 걷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 정부가 5년간 국공립 유치원 지원율을 4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공립 지원율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 반대의 시각을 보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로 지금 이와 같은 재무회계 감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해서 본인들을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식주의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용진 의원처럼 세미나의 주제 자체도 전체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그런 주제를 제목을 내건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보게 되면은 이익 당사자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사립유치원에서도 재무회계 규칙을 분명하게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상호간에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네. 집권여당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다음 주에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이 문제 계속해서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로 인한 사태가 커지자 경기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국회에서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안 한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고 특정 감사를 확대해서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 감사 담당 부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충을 듣고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공간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서울시는 오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안국역 부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무료 심리 상담부터 감정 회복을 위한 치유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감정노동 종사자의 3분의 1인 260만 명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택시요금이 올라도 1년 동안 산업금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산악금도 함께 올라서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산악금을 일정 기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담았습니다. 또 산악금을 올리더라도 10% 내 인상이 적합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의 수입 가운데 면세점 임대 수익 같은 비항공 수익이 항공 수익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천공항 전체 수익에서 비항공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인천공항 전체 수익 가운데 비항공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올라서 60% 초반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6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환승 여객의 공항 이용료 수익은 감소세를 보여서 2014년 292억 원이었던 수익이 지난해 246억 원으로 대폭 줄어서 10%대에 불과한 환승률을 높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보일러 생산업체들과 손잡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보일러 제조사와 신용카드 회사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보일러 제조사들은 연말까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가격을 10만 원 할인해주고 BC카드는 친환경 보일러 구매 때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에코 마일리지 그린카드로 친환경 보일러 구매 대금을 결제하면 에코머니 만 포인트를 줍니다. 서울시는 난방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중에서도 가정용 보일러 영향이 46%를 차지해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이 뒤따르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겨울철 오리 사육을 제한하고 산란계 농가 앞에 통제 초소를 운영하면서 달걀과 분뇨 반출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가가 많은 12개 시군은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최근 AI가 두 번 이상 발생한 평택과 포천시에는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국내 최대 재난안전체험 행사인 서울 안전 한마당이 여의도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서울 안전 한마당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한화손해보험이 공동 주최하며 소방서 등 서울시 산하기관과 특수구조단과 전기안전공사 등 외부기관과 단체가 대거 참여합니다. 시민들은 행사기간 중 여의도공원을 찾아서 화재와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 80여 개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와 시교육청 등의 행정사무 감사를 맞아서 시민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서 감사 시작 전에 시민으로부터 행정비리 제보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해 줄 것을 시민들께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상식 그리고 자동차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네, 바람이 제법 찾았습니다. 가을 산행이 시작되는 계절이 왔는데요. 단풍이 짙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산을 찾게 될 겁니다. 날씨가 운동하기 좋은 때가 되니까 조깅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아름다운 단풍 감상하고 즐겁게 운동하려면은 건강이 필수적인데 특히 무릎 건강 중요합니다. 오늘은 무릎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의 강재현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단풍이 짙어지는 계절이 오니까 산을 많이 찾고요. 그렇죠. 산에서 또 자칫 잘못해서 다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은 여름에 괜찮다가 가을이 접어들면서 슬슬 추워지니까 갑자기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예, 사실 관절의 통증은 요즘처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에도 심해지는데요. 네. 그 이유가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혈관과 근육이 더 과도하게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혈액 공급도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또 작은 충격에도 통증을 더 크게 느끼는 거고요. 네. 또 일조 시간이 줄어들고 낮이 짧아지다 보니까 햇볕을 덜 받으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 맞아요. 겨울에는 뭐 운동할 때도 준비 운동 더 철저하게 맞아요. 해야 되고. 그렇죠. 똑같이 부딪혔는데도 추운 날씨에 부딪히면 더 아픈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예.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원래 있던 통증이 악화되거나 작은 충격이 쉽게 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무릎 상태가 그냥 악화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 더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운동을 할 때에도 조금 더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더 철저히 하는 게 사실 필요한 계절입니다. 네. 결국 무릎 관절 문제인데요. 관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고요. 네. 연골이 양쪽 뼈를 덮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긴 뼈의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관절인데요. 네. 이 뼈의 관절면 중에 반대편 쪽하고 연결되는 부위는 연골로 덮여 있어요. 으흠.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의 경우는 한 4, 5mm 정도 되는 두께의 연골이 그 양쪽 뼈의 사이를, 그러니까 무릎 있는 부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부분이 보통 웬만한 활동이나 운동할 때는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도 있고요. 아. 또 그 안에 윤활액에 해당되는 그런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직접 맞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은 망가지지 않는 부위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연골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흔히 연골 하면은 소모품이다. 그래서 점점 닳고 그 닳아버리면은 다시 재생이 되거나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소모품인가요? 예, 사실 처음부터 연골이 닳진 않지만 나중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관절의 연골이 조금씩 마모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아주 심한 분들은 마모가 심해지면서 이 뼈가 노출되고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를 의학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즉 오래 관절을 많이 쓰면서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네. 뭐 단순히 노화로 자연스럽게 연골이 닳는 게 일반적인데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혹은 뭐 비만에 의한 과체중으로 연골이 닳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일찍이 연골이 닳아서 고생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또 연골이 소모되는 좀 빨리 소모되는 경우가 있나 보죠. 그렇죠. 사실 그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흔한 병이긴 하지만 사실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뭐 운동이나 활동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어떤 질환 때문에 그 연골의 손상이나 소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뭐 농구나 이런 스포츠를 할 경우에 또는 스키를 타거나 이렇게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다치게 되면은 사실 젊은 연령에서도 이 연골의 손상이나 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연골이 닳게 되면 당연히 뼈가 부딪히니까 아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제일 흔한 증상은 아무래도 통증이죠. 아. 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 그리고 심해지면은 통증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데요. 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못 쓰다 보니까 관절 주위를 지지해 주던 근육도 약화돼요. 아. 그러니까 점점 더 악순환이죠. 근육이 그러네요. 못 버텨주니까 관절이 더 충격을 받게 되고요. 예. 또 못 움직이니까 많이 안 드셔도 체중이 늘면 그게 또 관절에 부담을 줘서 아.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몸이라는 게 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야지 어느 하나라도 망가지면은 다 망가지게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연골이 닳는 증세가 악화돼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요. 네. 퇴행성 관절염 같은 치료가 필요한 무릎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건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구성하는 여러 구조물 중에서 관절의 연골과 그 주위의 뼈의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마모나 오래서 생기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요. 네. 특히 잘 생기는 부위는 체중이 실리는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 제일 흔하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관절 등에도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근데 관절염 하면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과 더불어서 류마티즘성 관절염? 그것도 네. 있는데 그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류마티즘성 관절염은 그 특정 체질을 가진 분들이 관절에 만성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오는 병이고요. 아. 그건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조금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체중이 많이 실리는 데 오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이라든지 체중이 안 실리는 관절에도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이 부어오르거나 그렇죠. 이렇게 마디 굽히기가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류마티즘. 네. 퇴행성 관절염 계속 얘기를 해보면요. 2013년 통계를 보니까 여성 환자가 197만 명으로 남성 환자 82만 명보다 거의 뭐 두 배 이상 많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육이 좀 적은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출산 그리고 쪼그린 자세에서 가사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관절염이 잘 오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되게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60대 이후에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체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성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중년 여성분들은 특히나 무릎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는데 네. 초기에 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치료는 초기 환자는 어떻게 진행이 된가요? 예, 초기부터 외과적 치료는 하지 않고요. 네. 우선은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나쁜 자세나 생활 습관, 또 과도한 운동이나 어떤 직업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관절의 부하를 줄이는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으흠.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제일 중요한 치료가 체중 감량이 되겠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이나 체중을 분산시키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 이외에도 근력 강화 운동을 관절 주위 근육에 실시한다든지 으흠. 물리치료나 필요시에는 약물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약물요법. 네.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많이 알려진 것이 프롤로 인대 강화 주사, 뭐 DNA 주사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때 주사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이제 외과적인 시술 전에 그 퇴행성 관절염이나 또는 관절 염증의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사요법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관절 안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으흠. 이것은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1년에 3, 4회 이내로 해야 되고요. 예. 그 이외에 그 관절 안에 윤활 역할 또 완충 역할을 하는 액체가 줄어들어 있는 분들은 관절강 내 히알루론산이라는 액체를 주사해가지고 일부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수술만은 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은 어느 정도 증상일 때 해야 될까요? 예, 비수술적인 방법을 해도 호전이 없고 계속 관절이 손상이 되고 일상생활이 거의 어렵다. 으흠. 이런 분들은 사실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절경을 넣어가지고 안에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시술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이외에 뭐 활막 절제술이라든지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아예 관절을 고정하는 고정술이나 절골술 같은 여러 가지 외과적 시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다 아물면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개운한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아. 또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 다리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아. 주위의 근육이 또 약화돼요. 그리고 한쪽만 수술을 한 경우에는 예. 반대쪽하고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술만큼 중요한 게 수술 후에 재활치료를 잘하고 이 관절의 기능하고 관절 주위 근육이나 인대를 다시 봉계도까지 올리는 그런 재활적 치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주치의와 함께 계속해서 무릎 상태를 점검하고 계속 관리를 장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그럼 젊어서부터 무릎 관리를 잘하는 생활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체중이 늘게 되면 체중이 실리는 관절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거든요. 네. 또 무리한 동작을 반복한다든지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자세나 동작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고요. 운동은 충격을 많이 주지 않는 선에서는 오히려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평지 걷기라든지 수영이나 헬스클럽에서의 근력 강화 운동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릎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 행복을 또 느끼려면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동차 주치 코너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현재 시행 중인데 어떤 네. 게 일단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교통법은 직접 그 일반 운전자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또 시작점이기 때문에 벌금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은데 이번에 몇 가지 한 세 가지 부분들 좀 지적을 해보면은요. 예. 우선적으로 전좌석 안전 뒤착용은 당연합니다. 네. 이미 뭐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서는 의무적으로 전좌석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개정된 것은 도로에 나오면 모든 좌석은 다 안전띠를 매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자가용뿐만이 아니라 택시 또 광역버스에 해당이 되고 일반 버스, 시내버스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 뒷좌석이 안 맸을 경우에는 더 치명적인 부분들 당연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부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카시트입니다. 영유아들이 이 탑승했을 때 카시트 의무 장착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카시트 자체를 부모님들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택시 탈 때요. 아, 택시 탈 때. 네, 그렇죠. 또 택시 이 업계가 이거를 장착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외국의 선진 사례를 좀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대부분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 장착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만약에 내가 영유하다 그러면은 이 콜택시 같은 경우에 이 카시트를 장착한 택시를 불러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당연히 영업용 택시에서 트렁크 쪽에 한두 개를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는 운전자들도 선진국 따라서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두리를 놔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자가용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카시트 장착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선진국에서 벤치마킹 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아시겠지만 자전거 안전모 뭐 착용 의무화에 대한 것들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 부분들은 뭐 저도 여러 번 거론을 했지만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정책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이 자전거 안전모 뭐 착용 당연히 효과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도 한 가구당 두세 대 있으면서도 사고율은 최저인 이유가 자전거 탑승자 또 보행자 또 특히 자동차 운전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 교통안전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안전모 착용을 너무 갑작스럽게 의무화하는 것은 뭐 옆에 있는 슈퍼 2, 300m 갈 때도 뭐 안전모를 쓰라는 뜻이고요. 네. 특히 이제 지자체들이 요새 이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전모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일부 시범적으로 안전모를 구별했더니 분실이 굉장히 많아지고 대여했죠. 무료로. 네. 예. 더욱이 이제 안전모에 대한 부분들이 머리에 남들이 옮겨 쓰면서 위생에 대한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찝찝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도 호주는 의무화했잖아요. 예, 안전모 의무화한 것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것도 좀 참조를 한 게 두 번째 문제고요. 아하.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경사로 고인목 의무화입니다. 예. 당연히 뭐 매년 몇 번 생기면서 내리막길에서 이 사고가 생겨서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경사라는 게 1도, 2도, 3도도 다 경사라고요. 또 아하. 고인목이라는 게 한 개가 필요한 건지 두 개가 필요한 건지. 기준이 모호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 반년 전에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단속을 해서 벌금을 내게 하기보다도 계몽적인 부분이 다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또 앞바퀴를 이 보도 턱 쪽으로 향해서 이 문제를 미리 제거를 해주면 되거든요. 음흠. 또 경사로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뒷바퀴 쪽에다 두 개 정도 고인목. 특히 더 중요한 것이 자가용보다도 이 버스 같은 대형차나 트럭 같은 경우입니다. 예. 이 경우는 보통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뭐 계몽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좀 애매모호한 사항들을 좀 더 이 결정을 잘 지어주고 추상적인 부분들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뭐 공청회라든지 여러 의견을 거쳐서 좀 단계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한 번에 처리된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처벌 조항으로 이것을 강제해야 될까? 그런 의문도 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카시트 지적하시니까 이것도 떠올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카시트를 타기에는 덩치가 좀 큰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는 안전벨트가 좀
높지 않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이 말씀 잘하셨는데 카시트 말고 또 안전벨트 중간 계층이 있거든요. 예. 이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등치가 있는 친구들은 카시트에 못 앉거든요. 이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극장 갔을 때 좌석을 높이는 부스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높여서 앉는 거죠. 아. 그게 필요한데 그걸 부스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부스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맸을 때는 이 성인과 같이 어깨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 이게 충돌 혹시 생기게 되면 목을 눌러주면서 질식사할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부스터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고 안전벨트와 예. 이 카시트만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틈새 중에서 좀 지적을 좀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몇 가지 지적할 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네.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10월 16일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